여보, 오늘 첫이잖아요. 우리 둘이 만나고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여보가 뭐 해줄 거예요? 어, 좋아요. 뭘 해주는 게 좋을까? 동그랑땡. 그래. 진짜요? 그걸로. 여보 짱! 짱짱! 아니, 이것들이 날 때 원사! 엄마! 나 아직 허락 안 했어! 오늘 요리하는 거 보고 결정할 진짜? 테니까 공채 맞아요? 어디 한번 잘 해봐. 아, 연기 너무 잘해. 잘할 거예요. 연기 잘해요. 드라마 월계소 양복점 신사들의 귀요미 두 분이죠. 일명 아축커플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현우, 이세영 씨와 함께한 시장 데이트. 달달함은 물론 웃음이 만발했던 그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두 분과 함께 장을 보기 위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먹거리로 가득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또 먹고 싶어.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장을 봐야 됩니다. 네. 재료를 사야 되는데 소고기랑 돼지고기 네. 먼저 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리도해 볼까요? 네. 누군지 아시죠? 알겠어. 성은 월이고 이름이 개수죠. 우리 몇 인분이나 만들어요? 우리요, 소고기 500g 정도. 네, 시작부터 이렇게 달달해도 되나요? 뒷수만부터 자연스러움에 극치네요. 너무하네요, 진짜 부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 500g이랑 돼지고기 500g 부탁드립니다. 다진 걸로. 다진 걸로요. 선생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모르세요? 예?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아, 나 이거 안 봐. 뉴스. 재밌어요.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에너지가 좋으시네요.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두 분 두 모금 부탁드릴게요. 총각이 나왔는데? 오빠! 두 분 두 모에 얼마예요? 4천 원입니다. 천 원 깎아줄 수 없어요? 안 돼요. 없어요? 예. 내가 여겨버려도? 예. 아. 올려받으시는 게. 정말 공채 맞아요? 특채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왜 못 잠깐만요. 좀 부추 한 단 살게요.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 모두 야무지게 구입합니다. 야, 이런 걸 사는 거군요. 1등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진짜 구분 한번 섞었어. 열개수. 예, 감사합니다. 아이소. 와, 인기 진짜 많네요. 그럼요. 양세요. 시장에 왔으면 간식은 필수죠. 순대 시식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 놔줘야죠. 순대 러브샷까지 서슴지 않는 두 사람. 서로 먹여주는 모습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꿀이. 이런 거는 네 명이서 해야 돼. 옆에 있으니 괜히 외롭더라고요. 아유. 에이, 징그럽다. 장보기는 물론 순대 먹방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순대. 나 확인할 거야, 공천지 아닌지. 공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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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시다. 출발! 예. 오, 흑석시장이었군요. 전 동작시장이에요. 동전을 맞이해서 야수커플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동그란땡을 만들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희가? 재료들을 다 네. 손질을 해야죠. 어머, 진짜? 양파를 잘게 자져주시고. 아, 세영 씨가 되게 야무져 보여요. 채 썰 때 이 방향으로 먼저. 큰 걸 쓰시는 게. 세로로. 아, 오빠. 아, 파스타. 예, 셰프. 현우 씨는 드라마 파스타에서 귀요미 셰프 역할로 인기를 끌었었죠. 아, 미안하다. 주름 잡았다. 동그랑땡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두부를 으깨주고요. 양파와 부추를 썬 뒤 잘게 다져줍니다. 두부리 작년에 베스트 커브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더니 이제 선배님들과 딱 그런 거 보면 승산은 아, 없다. 없겠구나. 네.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됐어요. 그 월계수 양복점 사들이 워낙 요즘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아이돌 콘서트장에 오신 소녀팬들처럼 애틋하셔서 네, 이쁘다 이쁘다 힘주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네, 그 속에서. 아마도. 네. 아이코 안면을 강타하는 냉수 세례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무릎 꿇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시장에서도 봤는데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게 요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진심은 통하는 법 조금만 있으면 금방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 레시피는 다진 고기를 두부와 함께 섞어줍니다. 간 좀 봐주세요. 그걸 잘해야 돼. 아유, 후추향이 너무 많이 후추를 되게 많이 넣으셨어요.
좀 거기다 이렇게 할 걸. 네. 좀 보여주세요. 반죽이 벌써 끝났어요. 밑반죽이. 네. 계란물에 묻혀서. 아니 뭐 하세요 여기다 좀 동그란 땡. 본인이 지어 동그란 땡은 이렇게 피시볼처럼 생겼나요? 정말 동그랗죠? 왜냐면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쵸. 아 저 다음에 누르나 보다. 저렇게 한 다음에. 미안해. 어떡하지? 지금 잘 어울리는 게 두 분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경쾌하게 보여준 행동 중에서 세훈 씨가 좀 개인적으로 가장 심쿵했던 게 사소한 거부터 해서 뭐 업어주는 것도 많고. 어, 가장 최근에 좀 그랬던 거. 네,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 심쿵했던 시간은 언젠가요? 반지 주러 가기 전에 약간 그 노란 불빛 그 많은 데서 이렇게 걸어갈 때. 나한테 말이야. 그래, 그때. 반지. 와. 아름다운 조명들을 배경으로 여성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현우 씨의 로맨틱한 반지 프로포즈. 나이같이 좋아하는 세영 씨의 이 표정에 반하신 건가요? 그런 거 반대요. 진보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꽁냥꽁냥. 팬분들 댓글 보세요. 일주일 엄청 기다렸어요. 잘 어울려요. 둘이 사겨라. 걍 사겨라.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사겨라.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이세영 씨의 폭탄 고백. 드디어 아츄 커플이 리얼 커플로 거듭나나요? 드라마에서? 아 지금 프로포즈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이게 방송인데. 가장 최근에 심쿵한 순간은요? 아 지금이요 지금. 다음으로 동그랑땡 반죽을 부침가루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리고 계란물을 묻혀 후라이팬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참 쉽죠? 튀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튀긴 게 좋더라고.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네. 네, 또 진행자까지 노리고 계십니다. 꽃 뿌리면서. 이때 홀로 묵묵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는 현우 씨. 잠시 인터뷰는 망각한 채 요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불안해요. 점점 저 전에 상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전 모양이 다 다르네요. 동그랑땡인 듯 동그랑땡 아닌 동그랑땡 같죠? 어떻게 하죠? 아 근데 이게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이 중요할 수가 있는 자기 최면. 재료들이 워낙 우리의 정성과 효과로 재료를 가능해 주셔서. 네. 어떡해.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동그랑땡을 하나씩 예쁘게 담아주고요. 세영 씨가 저를 위해 손수 동그랑땡을 먹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와, 저 횡재했습니다. 공채죠? 안 익었다. 엄청 뜨거웠어요. 네. 지옥불의 맛. 순대에 이어 동그랑땡까지 커플 먹방을 선보이는 두 사람. 맛이 어떤가요? 어때요? 맛있다.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야. 사랑이 넘치네요. 더 앞으로 더 만들어서 누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굴 드리면 좋을까요? 고생하시는 이제 감독님. 아, 그 선배님, 선생님들 준비하시느라 또 정신 없으시고 하시니까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우 씨와 세훈 씨가 정성 듬뿍 담아 만든 동그랑땡. 동태 전까지 야무지게 완성! 고생하는 제작진을 위해 촬영장을 찾았는데요. 오! 야, 보기 좋네요. 과연 이동건 씨의 맛 평가는?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영혼 없어요. 어, 신구 선생님. 예상 외로 동료 배우들의 극찬이 쏟아지는데요. 진짜요? 영양과 맛이 가득한 동그랑땡으로 배우와 제작진 모두 훈훈해졌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이야. 많이 받으세요. 아츄 커플 활약 중인 두 분, 앞으로 드라마 대박 나길 바랄게요. 수고하세요.